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의 이름을 걸고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의 텐텐베거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에 걸맞도록 상한가로 가는 길 이상로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제 이름 걸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정해 준 실력으로 앞으로도 좋은 정보, 신속한 정보,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빨간식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을 받아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강하게 넘어오는 모습들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반도체, AI 로봇,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화장품주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에 따른 추천주까지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군들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영상 보시면서 따라 매매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브 반드시 챙겨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호흡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2차 전지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SK그룹이 2차 전지 실적 쇼크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커지는 양상들인데, 제가 오늘 그 저번에 언론 기사를 상당히 뭐 후드려 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마라. 응? 보도할 거면 다치아 빠른 그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조금은 얼마나 이 기자들이 게으른가 다시 한번 더 느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SKI 테크놀로지 뭐 관련해 가지고 주가도 좀 조정폭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뭐 보시면 뭐 1분기 적자 전환 소식 뭐 얘기가 나왔고, 그 밑으로 이제 좀 내려 보면 뭐 SKI 테크놀로지 안 좋은 얘기들 지금 쭉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것이 오늘 뭐 일부 나왔던 이슈들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테슬라 덕분에 오전에 이제 상승 움직임 나타났다, 뭐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과연 이제 2차 전지가 테슬라에 대한 상승으로 올랐느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잠깐 올랐지만, 그리고 오후장 돼서 다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나 또는 기자들은 또 테슬라가 올랐으니까 2차 전지가 올랐겠지. 안 오르면, 에이, 뭐 그런갑다. 그렇게 이제 또 얘기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뭔가에 대한 팩트 체크도 없이 그 단순하게 2차전지 오르면 반갑다, 2차전지 오르면 테슬라 올랐지 오르고, 2차전지 빠지면 테슬라 빠지면 또 빠진다. 계속 그런 헛소리를 계속합니다.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누굽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에 대한 하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 하락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확실하게 좀더 판단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우선 지금 오늘 이제 SKI 테크놀로지 뭐 적자 전환 소식,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조금 내려앉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2차 전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바닥을 찍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제 바닥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조금 강하게 푸시를 좀 붙이면서 올랐고, 대신에 여기에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좀 빠져버린 단기 고점의 차익 매물 조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수급으로 한번 같이 보더라도 일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타났고, 자, 에코프로그룹도 볼까요? 에코프로그룹도 매도세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이제 닥치는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는 양상들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SK그룹에 대한 2000년 실적 쇼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적을 한번 같이 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그죠? 뭐, 적자 전환, SKI 테크놀로지는 이제 캡티브야. 그러니까, 우리 내부 거래를 통해서, 뭐, SK온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꽤 많이 줄면서, 전기 대비해서도 실적에 대한 쇼크가 상당히 나타났다고 봐야 되고, 전년 동기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쪼그라들었다. 예전만큼에 대한 성장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분리막 업체도 그에 따른 타격을 받았다. 사실 분리막 업체들이 실적은 대단히 좋았었거든요, 지금까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마진폭은 더욱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마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줄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진폭은 크게 줄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자, 왜 이렇게 지금 SKI 테크놀로지나 SK온이 실적이 안 좋았느냐? 그럼 앞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끝났다, 상당히 힘든 구간이냐라는 부분인데, 자, 문제는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자, 왜 여기서 중국이 나옵니까, 대표님? 보세요.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자, 삼성 SDI, SK온 차례대로 흐름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중국에 대한 비중이 꽤 크게 나타나는 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국내보다도 중국에 대한 매출이 꽤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유럽향에 대한 매출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삼성 SDI를 보면 삼성 SDI도 국내와 중국에 대한 매출이 있는데, 중국에 대한 매출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 뒤에 나오는 SK온보다는 작아요. 자, 그리고 국내 매출이 크게 나타난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유럽 매출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헝가리에 대한, 유럽에 대한 부분 자체를 크게 가져가는 게 바로 이 삼성 SDI고, SK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중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자, 일적이 내로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 들어갔던 그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023년도에 이런 이제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았던 이유가 중국에서 생산됐던 SK온 배터리를 썼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SK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대단히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후부터 미국에 대한 투자가 2024년, 2025년에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대표님,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것 같으면 LGN의 솔루션도 실적이 안 좋았겠고, 대신 삼성 SDI는 좀 제한적이었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LGN의 솔루션을 보더라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9%, 그리고 전기 대비 23.4% 감소했어요. 자,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다른 여타의 지금 2차전지 기업들보다는 낮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이 줄진 않았어요. 줄긴 줄었지만 많이 줄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결국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최악이다. 최악이다. 자,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찾을 때 중국을 향해서 찾고 있냐, 미국을 향해 찾고 있냐, 유럽을 향해 찾고 있냐, 그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크게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로 미국에 대한 투자 때문에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다들 재평가를 받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SKI 테크놀로지, 물론 실적에 대한 악재가 터진 거 충분히 이해하고 이거는 좋은 호재가 아닙니다. 당연히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만 이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해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주가 계속 빠져서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중국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스테이가 다른 여타의 완성 배터리 업체들보다 주가가 최근들 그래도 반증을 반짝반짝 해왔던 것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다른 여타 업체들보다는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테슬라에 대한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그 이슈가 나오면서 테슬라는 급등이 나왔지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다 오늘 단기 고점 찍고 오전에 좋았던 분위기 이후로 주가를 빠져버렸어요. 자, 빠져버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우선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구글의 웨이모 방식과 그리고 테슬라 비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저희가 일전에 영상을 통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특집으로 저희가 분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 제가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도 이 내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드시 한 번은 꼭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두 번, 세 번은 꼭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의 비전 방식은 우리가 이제 그 딥러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딥러닝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을 하도록 설명을 해줘. 자, 고양이와 강아지를 어떻게 다르다고 표현을 할까? 다리가 네 개 있어. 둘 다 네 개인데. 꼬리가 달려 있어. 둘 다 꼬리 있는데. 귀가 뾰족해요. 개도 귀가 뾰족한 강아지도 있죠. 세파트 이런 것들은. 그 구분을 사람의 말로서 뭔가를 고양이와 강아지에 대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얘는 고양이고 얘는 강아지라는 걸 구분해낼 줄 압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 이거는 강아지 이거는 고양이라 구분해내. 왜냐하면 여러 번의 이런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건 고양이 이건 강아지라는 구분인데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도 테슬라가 이용하는 비전은 뭐냐면 카메라에 인식됐던 그 신호를 보고 여기에 대한 입력 신호를 컴퓨터가 판단을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구아나 그림을 두고 아 이구아나와 관련된 이미지들 이 그림들은 다 이구아나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주면 얘가 이제 이구아나를 보고 이구아나를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 그림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몇만 개씩. 그러면 아 이건 강아지 이건 고양이 구분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중국의 시장에 자, 완전 자율주행을 그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큰 이슈예요. 사실 왜 큰 이슈냐면 우리가 이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이런 주행 기록들 우리도 보면 티맵이라든지 또는 뭐 카카오 맵이나 또는 우리가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주행 기록에 대한 동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정보들을 얘들이 받아서 그걸로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그러니까 딥러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보면서 도로가 직진인지 우회전으로 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방식이 테슬라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테슬라에 대한 완전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는 분명히 2차전지 기업들에게도 저는 호재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왜 그 호재라는 것이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전기차 시장을 확대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고, 낙폭과대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따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움직인 것도 팩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다만, 이 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상승폭 자체가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 테슬라 이슈는 앞으로도 상당한 확대 이슈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JLMNS라는 공정 장비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면서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한번 실적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실적으로 따진다면 JLMNS, 그 TSI, 그리고 이제 윤성 FNC 이세 군데 기업이 바로 믹싱 장비 업체를 했다, 그죠? 전국 공정 안에 믹싱 장비 업체인데, 이세 가지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은 윤성 FNC, 그리고 두 번째는 TSI, 세 번째가 바로 JLMNS인데, 자, 현재 상장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JLMNS가 어제 움직였던 움직임 보면, 22,000원에 상장되고, 이게 41,200원까지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했어요.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얘가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4,882억. 그런데 앞서 봤던 실적이 좀더 좋다고 얘기하는 윤성 FNC가 이제 5,681억, TSI가 1,504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JLMNS가 상장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반짝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것은 팩트다. 다만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공정 장비 업체들과에 대한 비교가 시장에서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타의 공정 장비 업체들도, 이거는 좀더 저평가됐지 않나? 이게 좀더 고평가됐지 않나? 그런 판단을 지금 시장은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JLMS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자,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물량을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지금 다른 여타의 이 업체들을 보면, 뭐, 윤성 FNC도 일단은 매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봐요. 대신 지금 현재 PNT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에서 전일 매수, 그러고 이제 곧장 또다시 그 매도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추세적 부분 자체에서 모아가는 물량들이, 횡보하면 모아가는 물량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가에 대한 JLMNS에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죽었지만 이것이 길게 갈수 있는 악재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쇼크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조정을 다들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실적이 안 좋을 거는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사실 말씀드렸던 거죠.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워낙 지금 이제 마진폭이 감소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여기서는 입도 뻥긋하면 안 됩니다, 사실. 대신에 이제 기대를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지는 기저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저효과는. 지금 앞서도 봤지만 우리가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이 중국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USA, 바로 미국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미국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2024년과 2025년도 우리가 미국 대선에 대한 지금까지의 투자 지형을 봤다, 그죠? 대선에 대한 지지율 지형을 봤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절대 놓칠 수 없다. 미국에 대한 이슈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가 추이를 하나씩 한번 확인하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장비 같은 경우 이제 하반 경기성을 이제 보이는 자리입니다. JLMNS가 상장되면서 한번 단기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다. 단기 물량이 나왔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것이 포스코 퓨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다른 여타의 완성 배터리 업체들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소재 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장 궤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240선과 480선 밑에 내려왔을 때 2년간의 평균 종가 자리보다도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강하게 푸시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밑에서 보면 외국인들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 말인즉슨 결국에 주가에 대한 하방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면 강하게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진다면 그것은 또다시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 오늘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하면서도 바짝 달려갈 때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아 매수 관련해서 막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안된다. 2차전지 흐름이 조금 길다. 튈 때 사는 게 아니고 2차전지는 바닥에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시계의 조금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보려면 공정 장비라든지 어떤 우리가 리튬이라든지 이런 단기로 트레이딩이 좀 붙을 수 있는 수급이 좀 붙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하는 게 맞고, 대신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이런 종목군들은 뭐 소재 산업이나 또는 완성 배터리 업체들은 이게 상당히 긴 흐름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투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실적 악재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기저 효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를 꾸준하게 좀 붙여내는 모습들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슈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 철강 이슈가 또 있습니다. 철강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내 철강 업체들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국에서 미시간이나 펜실베니아 그리고 지금 위스콘신 그 지역들이 러스트벨트 지역들이 그 철강 산업 중공업 지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보면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대리기를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표를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국내 업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추세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앞서 봤던 포스코 퓨처과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크잖아요. 일봉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하루에 2% 내외입니다. 상당히 단봉 형태를 띠고 있고 이런 부분 자체가 수급이 붙어줘야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단기적인 대응을 하려면 밑에 이 거리량이 한번 빵 터져줘야지만 그때 뭔가 수급이 붙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거리량이 잔잔한 파도거든요. 이럴 때는 일봉의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급하게 막 뭔가를 하려고 쫓아가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간다. 가격이 빠질 때만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지만 대신에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적인, 과거보다 상당히 제한적인 변동폭을 좀 보이고 있어요. 단봉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나타낸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이것도 현재 이제 바닥 우리가 이제 낙폭과대 이후에 지금 들어올리는 거니까 뭐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크게 시장에서는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미 악재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다 돼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분양 뭐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돌려내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깜짝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물량들이 빠져나갔다 보기 힘들거든요. 빠져나갔다고. 오히려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방향 자체를 돌려낼 수 있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수급이 조금씩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충분히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이런 장기 평까지는 반짝 붙여가지고 한번 뜨는 10만원대까지는 한번 강하게 푸시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도 가능한 자리죠. 자, 그럼 뭐 코스모화학도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낙폭가대로 붙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붙여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 한 번씩 이제 반짝반짝 다 올랐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라서 크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매수 메리트를 크게 느끼는 것보다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좀 붙는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삼성 SDI 이거는 다른 여타의 이제 우리가 완성 배터리보다는 흐름이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에 대한 매출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은 좀 제한적인 거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시세가 좀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여타의 완성차 배터리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N의 솔루션.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이 악재는 이미 주가가 빠지면서 다 반영됐습니다. 실적 때문에 2차전지 빠져요. 그건 공부 안 한 놈들이 하는 얘기. 그거 들을 필요 없어.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 대한 이슈는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포커스에 맞추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업데이트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미국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본격적인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증가하는 시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키를 반드시 기억하고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저를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종목군들, 그 핵심적인 추천주들까지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빨간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1시 30분입니다. 이상을 텐텐베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 빨간 주식도 많이 아껴주시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